잠깐 시작하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생명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정말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성령으로 생명을 알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뉴스타트는 전 옛날부터 이 뉴스타트를 뉴스타트라고 부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이 뉴스타트는 생명신학이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신학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theobiology 혹은 biotheology. 여러분 생 biology 그러면 생물학입니다. 그렇죠? 생물학이고 psychology 그러면 심리학입니다. 예. 옛날에는 biology하고 psychology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 점점 psychology 심리학을 연구해 보니까 이 우리 몸의 biology를 알아야 심리학을 알게 돼 있고. 예. 바이올로지를 연구해 보니까 심리학을 연구해 보니까 이 바이올로지를 알아야 심리학이 되고 심리학을 바이올로지를 연구해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바이올로지가 달라지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요새 유명 대학에서 사이콜로지 디파트먼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심리학과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게? 사이코바이올로지, The Department of Psychobiology입니다. 예. 면역학이라는 학문은 바이올로지입니다. 그렇죠? 예, 바이올로지입니다. 면역학하고 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하고 심리학이 연관돼 있다고는 꿈에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면역 체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신 상태예요. 그래서 옛날에 면역학 그러면 immunology입니다. immunology. 심리학은 psychology입니다. 그래서 그게 따로따로 몰았는데 이제 어떻게 됐게? psycho-immunology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신앙생활을
82년에 침례를 받아서 이제 꼭 30년이 되었습니다. 예. 별로 길지 않는 연륜인데 예. 30년 동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저는 바이올로지컬하게 성경을 보는 사람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예, 우리 바이올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예. 그런데 이 바이올로지하고 theology를 분리시켜놓고 생각하면 서로서로 뭐가 안 맞아요? 이 아구가 안 맞아. 예. 그래서 저는 바이올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아하,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는 바이올로지에 답이 안 나와요. 예. 왜 우리가 살아있는가? 세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세포 속에 입력된 유전자 하나하나가 어떻게 조절되는가를 바이올로지스트들은, 생물학자들은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바이올로지가 지금 오늘날의 바이올로지, 생물학이 기초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진화론입니다. 예. 진화론에는 누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 하나하나를 조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유전자 조절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우리 의사들이 상대방 환자들의 유전자를 조절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우리가 살아있도록, 누가 우리가 저녁 식사를 했는데 누가 내 혈당을 정상 혈당으로 조절해 주는지 그 바이올로지스트들은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올로지스트들이 하는 말은 다 무슨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 혈당을 조절해 주신다, 혈압을 조절해 주신다, 심장을 뛰게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바이올로지스트들, 생물학자들의 결론은 뭡니까?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저절로입니다. 여러분. 이 저절로라는 말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속아 있어요. 저절로 되는 거지, 그거 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혈당 조절은 어떻게 되느냐? 저절로 된다. 왜 그렇게 우리가 목사지만은 그렇게 대답을 해요? 학교에서 생물학 시간에 그렇게 배웠으니까. 어느 학교 생물학 시간에? 삼육학교 생물학 시간에. 예. 그러니까 이게 신본주의적 바이올로지가 아니고 이 몸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창조주를 분리시켜 놓고 바이올로지라는 학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은 노벨상 받을 일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저절로 되는가를 연구하고 있어. 그래서 아, 이거는 이렇게 저절로 되더라. 그럼 노벨상 받아. 누가 받을 상을 다 사람들이 받아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너희는 너희들끼리 서로 뭐예요? 영광을 주고받는다. 네. 저는 논문 써가지고 박사학위 받는 거 보면 하하, 하나님은 놔두고, 그렇죠?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놔두고 다 자기들끼리 논문 써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 그럴듯하다. 그래서 박사해라. 여러분 저는 참 이 저도 이제 진짜 박사입니다. 그렇죠?
박사인데 제가 참 감개무량하더라고요. 논문 안 쓰고 받은 박사. 그건 누구 때문에 받은 박사? 하나님 때문에 받은 박사다. 그래서 정말 삼육대학에 감사하기보다는 제가 정말 그 박사학위 받는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박사가 됐습니다. 사실 한국식으로 하면 박사가 아니거든요. 한국서 이상구 박사 하는 거는 미국식입니다. 아시겠어요? 한국서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돼도 박사가 아니잖아요. 특별히 대학원에 가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그래야 이제 의학 박사가 되는데 이상구는 한국에서는 의학 박사가 아닙니다. 이제 미국 시스템은 의과대학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박사예요. 왜? 미국에서는 그 과정이 8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사 자격을 4년 하고 따고 그 다음에 4년 의과대학 과정 자체가 박사 과정이에요. 그래서 8년 해서 졸업하면은 바로 MD가 나오잖아요. MD, Doctor of Medicine.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그래서 이제 이상구 박사라고 KBS에서 그러니까 한국서는 박사도 아닌데 박사가 돼버렸어. 그래서 얼마나 깨림직했는지 몰라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특히 그 카즈다 그 홈페이지에서 게시판에서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박사도 아닌 사람이 말이야 박사라고 그런다고 난리를 피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박사가 아니다라고 글도 올리고 그랬습니다. 그럼 박사가 아니면 왜 박사라고 그러냐? 자꾸 박사라고 그러니까 박사가 돼버렸어. 박사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더 힘들어. 아시겠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제 고충을 아셨는지 예, 그래서 참 이, 그 박사 중에도 이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다. 참 하나님께 감사할 일 아닙니까? 정말 정말 저는 참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자, 그래서 저는 진짜 논문 써가지고 누구 심사받고 이래서 박사 된 게 아니에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확실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참 신학대학원에서도 제가 지금 이 Theobiology를 가르치는데 신학대학원에서는 Theobiology라는 학과를 아직은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은 건강신학. 여러분 건강의 근본이 뭡니까? Biology, 생물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건강신학과지만은 학생들 우리 클래스에서는 바이오테올로지, 디오바이올로지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사상은 예언의 신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창조주께서는 우리 생명체를 biological structure, 그렇죠? 생명 우리는 우리 몸은 structure, 물질적 구조입니다. 테레비도 물질적 뭐예요? 구조예요. 그 구조만 가지고는 구조를 아무리 알아봐야 뭐를 모르면 전기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생물학이 하는 게 뭡니까? 구조, 거기서 생산되는 화학물질 다 공부해서 박사하겠다. 그러나 뭐는 몰라요? 그 구조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거는 모르니까
저절로. 저절로. 여러분, 저절로라고 하는 것이 참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저절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저절로.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자들에게 이제 시골 할머니가 서울에 손자를 보러 왔어요. 다섯 살 먹은 손자가 아빠가 사다 준 리모컨 장난감 자동차를 가져오라. 하니까 자동차 어떻게 해요? 이 가다가 뺑그르 돌아가. 시골 할머니가 보니까, 시골 할머니 뭐만 보고 있습니까? 자동차만 보고 있습니다. 하, 참 이상하다는 거죠. 어떻게 이 장난감 자동차가 지질로 알아서 가느냐는 거죠. 뭐를 모르면 저절로입니까? 그 조절하는 리모컨을 모르면 저절로입니다. 조절 신호. 조절 신호죠. 손자는 조절 신호를 전파로 보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전파의 개념이 없었을 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외할아버님이 아주 시골에서 잘 사셨대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셔서 라디오를 한 대 사다가 시골집에다 달아놓으니까 어떻게 저게 저절로 소리를 낸다고. 구조만, 라디오만 쳐다보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인간으로서 그냥 구조에 불과합니다. 그 구조를 생명체라고 부릅니다. Living structure라고 불러요. Living structure,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희한하게 작동시키는 그 조절 신호, 조절 신호. 영어로 하면 control signal. 네, control signal. 이 조절 신호가 우리를, 우리의 혈당을 조절해주고 있고, 혈압을 조절해주고 있고, 예, 심장 박동을 조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심장 박동은 규칙적이고, 심장에 병이 있을 때는 심장 박동수가 불규칙하게 된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우리 과학자들이 뭘 발견하게 된다고 하면, 심장 박동수가 정확하게 규칙적이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잘 연구를 해보니까 이 심장 박동수는 그때 그 순간, 매 순간마다 조금씩 뭐예요? 달라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것 같이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조절 신호, 그러니까 우리 몸의 다른 여러 몸의 여러 부분의 컨디션을, 조건을 봐가면서 심장 박동을 어떻게 해요? 예, 혈압을 순간순간마다 다르게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반대로,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매 순간 심장 박동이 어떻게 해요? 한 개 한 개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게 똑같아지면 어떻게 되게? 죽어요. 예. 그래서 그런 병이 있습니다. 심장 박동수가 꼭 같이, 우리가 ventricular tachycardia, VT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심장이 정기적으로 탁탁탁탁 이렇게 기계처럼 움직여버려요. 그럼 사람이 감당을 못해. 예. 죽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비정상적일 때 굉장히 불규칙적인 것도 나쁘지만은, 굉장히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안 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우리 인간은
매 순간마다 무엇을 받아 바꿔서 살아가고 있다? 조절 신호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자, 생명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골 할머니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조절 신호가 존재한다. 그것이 생명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 생명 없이는 우리는 죽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선 생명이라는 것을 좀 너무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쉽게 한번 초등학교 차원에서 생명이 뭐냐 한번 얘기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입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린 살아있으니까 우린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왜? 성경은 우리가 살아있어도 죽었다고 그래요. 죽은 자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 누구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경은 죽은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라는 게 뭐냐? 분명히 생명이 없어지면, 여러분, 생명이 분명히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 버려요? 우리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아직도 흙으로 돌아가지는 뭐예요?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즉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뭡니까? 네, 이거를 전 이거 가지고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4절에 보면은 피는 생명과 일치라. 저는 성서적으로 피가 생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 네. 그거는 아마도 제 생각은 피가 조절 신호가 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테레비의 생명은 전기에다가 조절 신호가 들어 그게 생명인데 우리 인간에게도 지금 생명이란 건 그런 조절 신호야. 하나님 보내신 조절 신호인데 피가 생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말은 상징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풀어가 보면 그 말도 맞는데 바이올로지컬하게 볼 때는 그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렇죠? 성경적으로는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그것이 아마 레위기 17장에서 얘기한 뜻 같은데 이제 그게 피가 생명이 생물학적으로 바이올로지컬하게 생명이 아닌 이유는 성경은 분명히 생명은 어디 속에 있다? 말씀 속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피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피는 그러나 이제 말씀을 연구해 보면은 왜 피가 생명이다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되는 거지 과학적으로는 아니죠. 영적으로는 뭐 맞는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이라는 이 개념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사로 뭐라고 그러고 삽니까? 물은 생명이다. 여러분, 그 제가 이제 교회에서 묻습니다. 자,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물은 생명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다 예, 그래요.
산소가 생명이다. 예. 반대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안 사는 손 안 들어. 교회라는 데는 어딘데? 뭐를 가르치는 곳인데? 생명은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생명이라 그래도 다 아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려 있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 생명 없으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건데 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성경은 그 생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워낙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지를 이해를 뭐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거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 사회에서 말하는 대로 물은 생명이다. 왜?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럼 안 먹으면 죽는 거, 없으면 죽는 거, 공기 없으면 죽으니까 공기도 생명이고. 예. 요새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마누라 없으면 죽겠더라고요. 예. 그럼 마누라도 내 생명이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대는 나의 생명이니, 물은 생명이니, 공기가 생명이니, 요새는 뭐예요? 안전벨트는 우리들의 뭐예요? 생명. 이 생명이란 말을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는 거죠. 왜 그래요? 왜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면서 생명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무엇인지를 뭐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위대한 조절 신호라는 것을 알면 생명이 뭐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걸 모르니까 물은 생명이다 그러면 아멘이죠. 예. 이제 이래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깊이 따지고 보면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모르면서도 어떻게 해요?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목사님 중에 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 아닙니까? 빌리 그레함.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이 세계에서 제일 교인 수가 많은 큰 교회, 지금 현재도 인기가 절정에 닿아 있는 젊은 목사, 예, 조엘 오스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휴스턴, 텍사스. 설교 잘합니다, 여러분.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대중적으로 인기가 뭐 하늘을 뚫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제 늙어서 은퇴를 해버렸는데 작년에 은퇴했는가 그래요. CNN 방송 프로그램 중에 이 라리 킹 라이브라는 토크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리 킹 그 토크쇼에 한번 초청을 받으면 그 사람은 진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들도 그 초청을 기다릴 만큼 예, 그런 토크쇼예요.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그 유명한 사람들만 초청해서 이 라리 킹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이제 얘기를 나누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류 배우들, 뭐 인류 학자들 예, 각 분야에서 최고 수준 것만 이제 초청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 조엘 오스틴 목사 따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받을만 하죠. 워낙 유명하니까. 라리 킹은 유대인입니다. 라리 킹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빌리 그레함 슬래시 라리 킹 혹은 라리 킹 슬래시 빌리 그레함 하면은 이거 나옵니다. 조엘 오스틴 한번 볼만합니다. 이제 라리 킹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네들 기독교는 왜 당신네들 기독교만 옳은 종교라고 고집을 하느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라리 킹 라이브 쇼에 지금 나갔다고 생각하고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 두 목사에게 꼭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두 목사님 다 뭐라고 대답하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그 누구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래. 예수님 뭐라 그랬냐? 라디 킹이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두 분 다 뭐라고 그랬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때 올 자가 없다 라고 그랬으니까 기독교밖에 없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면 신학교 시험 칠 때 그렇게 답하면 그건 뭐예요? 100점이야. 100점이야. 라리 킹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거는 너희들끼리 하는 얘기고 지금 이 토크쇼는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 듣는데 그 사람들이 알기 쉽도록 성경 구절을 대지 말고 그 사람들이 알기 쉽도록 얘기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라리 킹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그 말을 한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냐? 나도 알고 싶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래서 불교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무선적이다? 독선적이다. 자기들만 옳다고. 네. 여러분, 그 동국대학 불교학 교수가 그 기독교 비판이라는 글을 쓴 거 보면 신랄합니다, 여러분. 네. 저는 나중에 그 교수가 쓴 글을 토대로 해서 답을 다 달아서 책을 하나 내고 싶어요. 예. 그건 뭐냐? 왜 기독교만 옳은 종교냐? 진리냐?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종교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종교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왜 그랬겠냐? 왜 그랬겠습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둘 다 대답을 못해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었다고 대답하지 말라, 라리 킹이. 그건 우리 별로 관심 없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면 그거를 뭐요?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달라. 설명 못해요. 여러분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설명할 수 있도록 이번 요 며칠 동안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무엇을 알면 그 이유를 라리 킹의 질문에 대답이 가능합니까? 생명을 알면입니다. 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고는 뭐예요? 아버지 그런 가르침 없다. 그러니까 빌리 그레이 목사나 조 로스틴 목사가 무엇을 설명을 못하니까? 생명을 설명을 못하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죠. 물이 생명이다 그러고 있는 분들이니까. 생명에 대한 올바른 확실한 개념이 없이는 그 말을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만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느냐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뉴스타트에서 환자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하는 일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무조건 성경을 믿어라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바이올로지컬하게. 왜 이 사람들은 지금 환자입니다. 이 사람들 몸 안에는 지금 바이올로지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이올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데?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이올로지가 왜 엉망이 되며 그랬다가 하나님 바이올로지 주관하시는 분에게 다시 돌아오면 왜 바이올로지가 다시 정상화돼서 치유가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무슨 신호를 보내시는 분이다? 이 조절 신호가 결국 무슨 신호예요? 생명 신호입니다. 생명 신호. 예. 이 생명 신호는 이 생명 신호가 어디 속에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다. 그러면 생명, 하나님의 말씀 속에 왜 생명 신호가 들어있느냐를 설명해 줘야죠. 그래야 이분들이 자기 병이 낫기 위해서는 말씀을 연구할 수밖에 뭐요? 없구나. 네, 말씀을 연구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분이 나의 바이올로지, 엉망이 된 바이올로지를 정상화시켜서 나를 치유하시는구나를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시키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우리 계절학기 생명 건강신학 계절학기를 했지만 참 이걸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걸 가르치면서. 그래서 여기 목회자들 우리 신학대학원생들 있는데 다 이 생명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가르쳐 놓으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미국서 우리 그 미국 목회자 협의회 여기 매 가을 9월마다 그 이제 전국 미주 목회자 협의회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이 생명 신학을 한번 쭉 일주일 동안 가르쳤어요. 그 어떤 목사님이 그걸 배우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박사님, 제가 안식일마다 강단에서 하는 설교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하는 설교는 설교고 환자가 병이 나면 뭐예요? 병원에 가야 된다고 생각했지. 내 설교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 지금 병들어 고생하고 있는 환자에게 생명이 가면 그것이 조절신호, 생명신호가 되어서 유전자가 다시 올바로 작동을 해서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일이 뭐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분이? 성경에서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는 것을 우리가 줄줄 외면서도 내 설교가 내 교인 아픈 병든 교인을 낫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저는 박사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설교 준비를 할 때 이것은 뭐예요? 병든 내 교인을 어떻게 해요? 살릴 수 있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설교 준비를 하니까 막 신이 났대. 그러면서 그래 여기서 생명이 뭐냐? 예. 그래서 설교를 하고 끝나고 이제 교인들과 악수를 할 때 교인들 한두 사람이 꼭 박사님, 목사님 제가 아침에 오늘 안식일 아침에 나올 때 막 혈압이 높았는데 혈압이 어떻게 해? 편안하고 여러분 말씀은 바이올로지컬한 파워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생명이란 것은 바이올로지컬 에너지 파워. 그래서 성령의 뭐라 그래요? 파워, 에너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파워, 이 힘, 에너지 이 측면을 어느 땐가부터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주 그 확실한 제가 말씀드린 이 확실한 예가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은 와이프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 250페이지, 251페이지 이렇게 보면 와이프분이 하나님 그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The Sabbath is the memorial of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와이프분이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했게? The Sabbath is the memorial, 기념일, 기념, memorial, 기념이죠. Sabbath is the memorial of Sabbath가 아니고 그게 한 단어가 더 들어가요. 뭐게? Power. Power of creation.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 안식일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파워가 있다. 무슨 파워가 있냐?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 그 창조 때 그 파워가 든 날이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와이프는 무엇을 아는 사람이에요? 파워. 우리는 파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파워 빼버리는 거죠. 선지자는 power of creation. 그런데 우리는 창조의 기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벤트성이다. 와이프는 뭐예요? 생명이다. 파워다. 안식일은 파워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이 생명이라는 것은 파워입니다. 그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데 우리가 물이 생명이다, 안전벨트가 생명이다 이래서 하면은 그것은 몇째 계명에 저촉되는 겁니까? 셋째 계명에 저촉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생명인데 물을 갖다가 생명이라 했었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뭐예요? 망령되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 생명을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니까.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획기적인 개념의 혁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목회가 의미 있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바이오테올로지는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당시 구약 시대에는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환자가 병나면 누구한테 가요? 제사장한테 가요. 말씀 받으러 갑니다.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러 갑니다. 네. 이래서 우리 이 안식일 교회가 여러분 그런 말씀이 치유한다. 말씀 속에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선지자를 통해서 건강기별을 주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기별을 받았는데 그 건강기별의 핵심이 뭐냐면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조절 파워가 있다는 것을 환자들로 하여금 체험하고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과연 있구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건강기별을 받았는데 이 건강기별이 채식기별이 되어버렸다. 현미기별이 되어버렸고 여러분 결국 현미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진짜 숭배해야 될 것은 뭔데? 생명인데 생명 아닌 거를 그래서 뭐를 먹어보십시오. 뭐가 좋습니다. 그래서 약 아닌 거 먹는 게 건강기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건강기별을 망쳐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건강기별을 올바로 받으면 받아서 정말 말씀 속에 생명이 있구나. 이거를 지금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거를 서서히 깨달아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정말 제사장이 의사라는 그것이 바로 theobiology입니다. 제사장이야말로 진짜 의사예요. 목회자야말로 뭐예요? 진짜 의사입니다. 자. 여러분, 자 생명이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자 죽은 사람은 생명이 없다,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 성경적으로 하면 살아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뭐요? 생명이 없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헷갈리죠, 그렇죠? 그러면 생명이란 것을 그러면 이것을 성경적인 생명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을 확실히 설명하기 위하여 이해하기 위하여 생명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면 좋겠냐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생명은 뭐냐 하면은 죽은 사람을 뭐예요? 예, 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생명이다. 살리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생명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게 목적인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에. 사실 목적인데 제가 이런 모임에서 뭐 평신도 지도자 혹은 목회자 이런 모임에서
이제 이 생명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세상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95%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것을 뭐요? 믿는데요. 그럼 그는 그럴 수 없는 걸 믿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걸 모르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니, 성경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있다고 가르친 게 성경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세미나 할 때 이제 이렇게 청중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 물론 이제 거기는 일반인들도 많이 와 있고 교인들도 물론 있고 그렇죠. 이제 반반인데 이 세상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한 200명 중에 한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손 든 사람을 손 안 든 사람들이 보고 이상하게 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장로님, 뭐 집사님들이야.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분임을 말은 입으로 말은 그렇게 하는데 뭐예요? 실제로 안 믿어요. 이 선을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분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정말 관념상으로 확신을 가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건강기부를 주신 것 같아요. 자, 상구야, 한번 실험을 해봐라. 뭐를? 말씀을 한번 진짜 줘봐. 살아나는가 안 살아나는가. 그래서 그걸 보고 왜 의학적으로는 여러분 현미 먹고 채식해가지고 병이 날 리가 뭐예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 사업에 실패하고 예? 그 다음에 예? 사업에 실패하고 예? 부인이 남편을 도망가고 부인이 다른 남자하고 살고 근데 남편은 지금 돈도 잃고 부인도 잃고 예, 가정도 깨지고 그래서 뭐 남편 마음속에는 뭐예요? 누가 들어옵니까 여러분? 사망이 들어오잖아요 마귀가. 그럼 부인에 대한 뭐예요? 증오심이 가득 차게 되고 그 자기를 사기친 상대방 친구를 미워하고 밤잠도 못 자고 그 때문에 술만 먹고 이 마귀가 장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 때문에, 악령 때문에 병이 났는데 병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성령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단순한 이치를 지금 사람들이 몰라.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일 놈이 너무 새끼 두고 보자, 내가. 응? 어느 날 반드시 너 같은 놈 죽일 것이야. 우리 마누라도 믿고. 예. 이런 악령에 가득 차 있으면서 현미밥 먹고 채소하고 채식 먹고.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속여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이렇게 세상이 속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 불멸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마음하고 몸하고는 뭐예요? 따로야 하는 게 영혼 불멸설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불멸설을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건강기별에 대한 이해하는 것을 보면 무선적으로 이해하고요. 영혼 불멸설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핵심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건강기별을 받아가지고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채식을 시켜 병 낫고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뉴스타트를 시키면서 결국은 뭐가 들어가야 된다?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아시겠어요? 생명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채식 뉴스타트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박사님 성경 안 가르쳐도 채식만 시켜도 낫습니다. 그 왜 낫게요? 그 왜 낫겠습니까? 말씀이 들어가서 성령이 들어가서 악령을 물리치지도 않았는데 병이 나. 현미밥 먹고 채식했는데 병이 나았어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것도 누구의 속임수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단이 그 속에 이 환자 속에 들어있던 사단이 귀신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채식을 하면 병이 낫는다고 믿으니까 채식을 시작하면 사단이 어떻게 해줘요? 나가줍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일곱 귀신 데리고 또 다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다시는 말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의존할까? 또 현미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처음 상태가 나중 상태보다 나중 상태가 처음 상태보다 더 악화됐더라. 그래서 또 물러나 줍니다. 어떤 때는 또 성공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캬! 이게 최고구나. 그 자기 처방도 생겨. 그래서 뭐 산야초에다가 뭐 이런 것도 이제 곁들이고 그래가지고 예, 이거 해보라고 이제 그 예, 산야초 복음 전하는 거죠. 이제. 말씀이 병이 낫는다는 것은 전혀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나중 상태가 뭐예요? 처음 상태보다 더 악하게 돼버린 거죠. 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여기저기서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남은 교회 백성을 막 속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가르쳐야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는 생명이 아닌 것 같아. 살렸는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이 아니에요. 아니죠. 일단 살렸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안 죽어야 그게 생명이지. 그러니까 생명의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안 죽게 하는 거야. 죽지 않게 하는 거야. 죽지 않게 하는 게 뭡니까? 영생하게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 두 조건이 갖춰진 사람이 바로 뭐예요? 산자입니다. 산자, 살아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죽어도 어떻게 해요? 살아나 버리는데. 그래서 부활이 있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까? 생명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예.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아무리 살아가지고 까불어 싸도. 여러분. 야, 생명이란 건 위대한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부활시키고 절대로 죽지 않게 하는 놀라운 파워, 에너지가 생명입니다. 그런 파워가 어디 속에 있다고요?
말씀 속에 있고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속에 있다는 거죠. 예, 그런 파워가. 예. 예. 이거를 알아야 골자를 아는 거죠. 핵심을 아는 거죠. 예. 말씀의 핵심을 아는 거죠. 말씀의 핵심이 생명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자, 생명이란 것은 사람을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죽은 사람 살려봐요, 그 생명은. 그러니까 마귀는 혹시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을지 몰라도 죽게 할 수는 뭐예요? 없습니다. 예. 여러분, 불교에 참선하시는 스님들 보면 말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참선 하면서 최참선의 최고수들은 어디까지 가게? 열반이 아니고, 열반이 아니고 바이올로지컬하게는 그 사람은 뭐예요? 죽어요. 예, 네, 시체가 돼버려. 그래가지고 며칠씩 어떻게 해요? 어떤 때는 한 달씩 그냥 맥박도 없고 심장도 안 뛰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죽어 있다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 아시겠어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 동물을 얽히면 어떻게 되게? 이런 의학이 있습니다. 크라이오 메디슨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을 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예를 들어 금붕어, 막 제일 간단하게 금붕어. 금붕어를 이 병 속에 넣어가지고 물을, 그러면 금붕어 병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놀고 있어. 이것을 급속 냉동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급속 냉동기. 천천히 얽히면 이 금붕어가 죽어버립니다. 천천히 얽히면. 그 여러분, 그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에 강에서 스케이트를 타다가 어떻게 해요? 푹 빠져버렸어. 그런데 10시간이 지났는데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납니다. 왜? 급히 냉동되면은 그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 돈 많은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치의 병에 걸려 도저히 현대의학으로서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안 된다 하면 어떻게 해요? 냉동시킵니다. 냉동시켜서 나중에 현대의학이 아주 잘 발달했을 때 녹여가지고 치료해보죠. 그래서 급속하게 냉동하면은 탁 죽어버려. 죽었는데 그게 그게 죽은 거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텔레비에 나왔습니다. 급속 냉동기를 하면서 이제 그래서 탁 집어넣어서 촥 하면은 약 한 15초 만에 쫙 얼어버립니다. 그냥. 그럼 금붕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여러분,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생명에 대한 개념이 안 서 있으니까 지금 이러도 저러도 말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거 죽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죽었습니다. 왜? 죽었어요. 먹지도 않고 꼼짝도 못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녹이면 삽니다. 왜 그래요? 왜 실온에서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는데 이 냉동 속에서 죽으면 다시 살아나게. 급속 냉동을 시키면은 실온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즉시 생명이 떠나면서 뭐가 일어나요? 변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변질 때문에 죽어요. 예. 천천히 얽히면 안 살아납니다. 왜 안 살아나게? 천천히 얽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몸 속에 여러분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포 속에 수분이 있습니다. 수분이 얼어요. 세포 속에 수분이 얼는데 급속하게 얼면 그 있는 그대로 쫙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세포가 파괴가 안 돼요. 그런데 천천히 얽히면 왜 세포가 파괴되게? 천천히 얽히면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갈 때 여러분 고도로 올라가면 여러분 비행기 창문에 뭐 생깁니까? 예? 비행기 창문에 있던 물방울이 어떻게 됩니까? 바늘처럼 돼요. 삐죽삐죽삐죽. 아시겠죠? 그게 이제 물이 얼면서 물이 어떻게 해요? 그게 얼면서 이 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뭐예요? 그 모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세포막을 찔러요. 세포핵도 찔러면 그럼 세포가 파괴돼서 나중에 녹혀도 어떻게 해요? 세포가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와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구조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해? 생명을 주시면 살아납니다. 생명을 그렇게 이해하시라 이 말입니다. 금붕어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얽혀버리면 하나님이 생명을 줘봐야 소용 있어요 없어요? 줘봐야 소용없죠. 그 하나님이 생명 그만주는 거예요. 녹을 때까지 기다리자. 네. 그래서 녹으면 하나님의 생명 다시 주시면 싹 그 뭔가 헤엄쳐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자, 생명을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금붕어 얘기는 그렇고 여러분 계란이 왜 이 얘기만 하고 일단 오늘 전에 끝납시다. 계란이 어떻게 병아리가 돼요? 저는 옛날에 그거 우리 시골에서 우리 외갓집에서 암탉이 계란을 품고 있는데 이게 병아리가 돼. 저는 우리 할머니한테 물어서 할머니 이게 왜 병아리가 돼? 그랬다 할머니 대답이 뭐게? 저절로. 이게 그래서 저절로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어봤게? 할머니 왜 그러면 엄마가 품어야 돼? 그냥 병아리 계란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건 나도 모르겠네 그러더라고요. 아 여러분 자 여러분 계란 속에 계란을 딱 보면 계란 속에 있는 뭐가 그래서 여러분 이 신학 과정에 반드시 이 생물학이 있어야 되는데 신본주의적인 바이오테올로지컬한 한 국면에서 이 생물학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 어떻게 계란이 병아리가 됩니까? 하면은 목사님들이 신학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뭐예요? 없잖아요.
그건 분명히 누가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런 계란이 병아리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이치를 무슨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엄마 뱃속에 아기가 어떻게 생겨요? 어느 날 밤 아빠의 정자가 엄마 자궁 속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와서 엄마의 난자하고 어떻게 해요? 만나가지고 아빠의 유전자를 엄마의 난자 속으로 탁 집어넣어 주니까 그게 드디어 뭐 한 개가 됐습니까? 세포 한 개가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 세포 하나에서 출발한 사람입니다.그 세포 한 개가 어떻게 된 겁니까?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여덟 개가 되고 16개, 32개, 64개, 128개 이렇게 돼서 세포가 계속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 달 동안 세포 증식만 하다 보면 열 달 후에 뭐가 나오게? 세포 뭉태기가 나오지. 그런데 왜 세포 뭉태기가 안 나오고 아기가 나올까?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를 목회자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본주의적 생물학을 신학 과정에 넣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이런 생물학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뭐예요? 있는가를 목회자가 설명해야 되지. 네. 그 목회자가 생물학을 전혀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이 막 하는 거 아니면 뭐 저절로 되는 거로 막 끝나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왜 인간이 되냐면요. 그래서 이 세포들이 자꾸 증식하는 이 세포들, 이 세포 덩어리를, 이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을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줄기세포. 줄기세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줄기에서 뻗어나오는 게 뭡니까? 가지죠. 그래서 우리의 피부세포, 뇌세포, 간세포, 폐세포, 콩팥세포들은 다 줄기세포가 변형이 된 뭐예요? 가지세포들입니다. 가지세포들. 네.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가지세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줄기세포만. 그래서 줄기세포만 있으면, 그래서 줄기세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계란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줄기세포 속에, 세포 한 개 한 개 한 개 속에 그 줄기세포를 어떤 가지세포로 만드느냐 하는 그 프로그램, 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걸 유전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뇌세포, 이 줄기세포를 뇌세포로 되게 하는 뇌유전자. 그래서 줄기세포 속에는 모든 유전자들이 다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유전자들이 다, 그래서 그 줄기세포는 뭐 폐세포도 될 수 있고 콩팥세포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특별한 가지세포로 되기 전에 그 모든 유전자들은 줄기세포 안에서 뭐하고 있게? 자고 있습니다. 그 줄기세포는 어떤 세포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자고 있는 그 수많은 2만여 종류의 유전자 중에 하나님이 어느 유전자에 생명신호를 보내서 깨우느냐? 그래서 내 유전자를 깨우면 그 줄기세포는 내 세포가 돼요. 내 세포가 돼. 간 유전자를 깨우면 간 세포가 돼.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한 수의 뭐예요? 간을, 간 세포를 만들어서 간을 형성시키고 적당하게 내, 이거 조절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갈통이 이만한 사람이 나옵니다. 간이 간대. 그러나 다 조절. 우리 인간이 아무도 조절할 수 없어. 그래서 그 세포들의 그 어느 줄기 세포가 무슨 세포가 될 것인지 이 생명 신호를 보내서 잠자고 있는 유전자를 깨우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생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뭐예요?
아는 것이 진짜 신학이죠. 그렇잖아요. 신학적인 신학만 가지고는 신학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과 생명학과 신학이 같이 있어야 돼요. 진짜 바이오티올로지, 디오바이올로지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구약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기가 탄생하는 겁니다. 자, 계란입니다. 여기 노른자가 있습니다. 줄기세포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줄기세포 어디 있어요? 줄기세포 한 개입니다. 네. 암탉의 난자에 수탉의 뭐예요? 정자가 와서 세포 한 개, 줄기세포 한 개 딱 만들어져. 이제 요거를 이 줄기세포 한 개를 정착시켜야 됩니다. 누가 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시겠어요? 자, 세포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세포를 만드는데 원료가 필요합니다. 그 원료는 어디 있습니까? 노른자 흰자의 안에 다 원료가 다 있어. 예. 그래서 이것이 점점, 예.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드는 세포가 뭐냐 하면 심장입니다. 그래서 며칠 안 돼서 보면 뭐예요? 깨보면 심장이 생겨가지고 심장에 핏줄이 촤악 하면서 이 심장이 어떻게 크고 있어요? 팍팍팍팍 뛰고 있어요. 그 뛰게 하는 신호를 주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학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생명신학을 가르치고 싶어요. 아시겠어요? 자 보자. 이것이 바로 생명이 일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 줄기세포들이 10개, 20개, 1억 개 이렇게 탁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각 줄기세포를 너는 심장이 되고 너는 뭐요? 뇌가 되고 하면서 착착착 병아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이 신호를 전파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그 안에 있어야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배터리입니다. 그렇죠? 배터리 없이는 신호 와도 못 받습니다. 자, 이 계란을 냉장고에 넣어놓은 건 절대로 병아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병아리로 안 만드십니다. 왜요?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뭐예요? 열입니다. 열. 예. 39도라는 열입니다. 열 에너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엄마 암탉이 기본 에너지만 공급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조건이 됐구나. 기본 여건이 갖춰졌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엄마 암탉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뭘 보면 엄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엄마하고 상관이 있고 뭐가 상관이 있어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기본에. 그러니까 엄마 암탉 없어도 어디 가서 병아리 될 수 있습니까? 보장했어. 기본 에너지만 공급하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뉴스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식, 물, 운동, 맑은 공기, 휴식, 절제. 에너지 딱 갖춰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됐다. 이제 유전자 꺼진 거 켜주자. 이래서 병이 낫는다. 이 말입니다. 아직 이래서. 네. 네. 이것이 생명신학의 실제,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제가 한 달 전에 계절 학기를 했는데 이것부터 가르쳤습니다.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만 내가 임신을 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좀 있으면 꼼지락거려. 이게 다 누가 주시는 신호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감사할 때 그 감사 속에서 아기는 더 잘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엄마가 임신 초기에 계속 나가서 직장에 가서 일하고 뭐 전화 받고 속상해 이래서 하면은 여러분 어떤 얘기가 나오게? 네, 이상한 이 뭡니까? 이게 발육을 잘못해가지고 기형아가 나와. 네. 그 다음에 기형아가 안 나오면 뭐의 기형이 나와? 정신적 기형이 나옵니다. 자폐아가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왜? 여러분 임신 중에도 엄마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기를 이렇게 잘 키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신호를 엄마에게 보내서 그 엄마가 받은 신호가 어디로 가게? 애기한테로 갑니다. 그래서 엄마는 또 애기야 잘 커. 응? 건강하게 잘 커. 이래서 엄마하고 엄마의 신호에 애기가 뭐예요? 애기의 뇌가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요새는 여러분 엄마가 돈 번다고 바빠요. 그 진짜 이제 결국 맨 끝에 가서 한 달. 그럼 아기는 그동안 엄마의 신호를 받아본 적이 뭐예요? 없어요. 자, 아기 낳아놓고 또 누구한테 맡겨버려? 친정엄마한테 맡겨버려. 아기 금방 낳아놓고 뭐예요? 산후조리한다고 뭐예요? 뭐 이런 통 속에 있어. 여러분 엄마가 보내는 이 신호, 마음의 신호가 애기에게 생명 신호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그 이제 태어나서 이제 애가 이제 엄마가 있는데 이 엄마하고 자기하고 익숙해요 안 해요? 익숙하지가 않는 거죠. 그 엄마나 남이나 뭐 차이가 없어. 애가 눈을 안 맞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생명이라는 것은 모든 면에서 중요합니다. 특히 건강 면에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생물학적으로 잘 조화를 시켜가면서 결국은 생명을 가장 쉽게 이해시켜 주실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생명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정말 생명이신 하나님을 생명으로 정말 다시 아는 이 귀중한 집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로 끝내십니다. 우리 김종근 목사님은 어디서 목회를 하십니까? 포천 종합 사회복지관의 관목으로 있습니다. 예. 녹색 마이크 켜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마이크를 시험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들 이렇게 여름철에 목회자 부부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종을 통하여
하늘의 기별과 참 생명에 대하여 저희들이 다시금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말씀이신 또 생명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배워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이상구 박사님에게 더욱더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에게도 귀하고 참으로 하늘에 값진 가치 있는 생명을 증거하실 때마다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박사님을 통하여 하늘의 기별을 잘 증거하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 더욱더 삼아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3박 4일 동안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가 살고 또 남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두고 온 가족과 또 교회들 위해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좋은 시간 만들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